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탑스핀 포핸드 스윙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테니스에서 탑스핀의 중요성은 탑스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공격적이면서도 좀 안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보다 더 공격적으로 하면서도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 볼에 강한 회전을 걸어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현대 테니스의 하나의 어떤 패턴이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탑스핀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입니다. 탑스핀 포핸드 스윙 원리에 대해서 그립, 백스윙, 포워드 스윙, 임팩트, 그리고 피니시, 전체적인 탑스핀 스윙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탑스핀을 치기 위해서는 웨스턴 글립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이상적인 글립이라고 앞서 제가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닥에 라켓을 그대로 놓으면은 손을 라켓면에서 그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잡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웨스턴 글립을 잡게 되는데요. 웨스턴 글립이 우리가 탑스핀 포핸드를 치는데 있어서, 그리고 현대 어떤 탑스핀 포핸드 스윙의 메커니즘에 가장 적절한 글립이 웨스턴 글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웨스턴 글립 중심으로 스윙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웨스턴 글립은 탑스핀 치기에 어떤 우리의 팔이나 이런 데 무리를 주지 않고 몸 앞쪽에서 이렇게 라켓과 볼이 수직되게끔, 편안하게 수직되게끔 타점을 앞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스윙을 할 수 있도록 치기 아주 적합한 어떤 스윙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적합한 그립이나 테니스가 공격적이고면서도 이제 실수를 이제 적게 해야 되는 것이 테니스인데요. 강력한 탑스핀을 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백스윙입니다. 볼을 치기 전에 준비 전 단계,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 라켓을 뒤로 빼는 테이크 백 동작이 전체 스윙의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고 또 스윙을 좌우하기 때문에 백스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스윙은 크게 라켓을 뒤로 빼는 스트레이트, 바로 스트레이트 빼는 백스윙이 있습니다. 이런 백스윙, 뭐 웨스턴 글립에서도 여러분들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이렇게 바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켓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뺍니다. 스트레이트로 빼가지고 위로 이렇게 상향 스윙으로 뭐 약간 스피드 있게 하는 어떤 그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구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켓을 위로 이렇게 원을 그리는 루퍼 스윙, 하나의 원을 그리는, 회전을 이렇게 뒤로 원을 그리는 루프 백스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탑스핀의 회전이 결정되는 것은 임팩트 순간입니다. 임팩트 순간에 라켓 헤드의 스피드에 달려 있거든요. 맞는 순간에 라켓이 지면하고 수직되고, 수직되면서 위로 초올리지는 거예요. 비켓 초올려 줘야지만이, 상향 스윙해야지만이 탑스핀 회전이 걸리거든요. 이럴 때에 상향 스윙을 돕기 위한 전 단계가 백스윙이라는 거죠. 이럴 때에 라켓을 원을 그리는 이런 루프 백스윙은 이렇게 해서 라켓의 리드미카라는 이런 백스윙을 후에 이 라켓이 밑으로 들어가는 포드 스윙, 임팩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힘을 백스윙에서의 우리의 몸의 회전과 그다음에 이렇게 축적된 이렇게 에너지를 몸의 회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속에 몸을 어떤 꼬임 동작을 통해 가지고 코일링 한 동작에서의 몸속의 어떤 탄성 에너지를 비축했을 때 이 라켓을 위로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우리 몸을 크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루프 백스윙의 장점은 이렇게 크게 원을 그려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드미컬하게 여기서 끊치는 것이 아니라 스윙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을 리드미컬하게 원을 그리서 결과적으로 포드 스윙에서 임팩트 순간에 빠른 그 스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백스윙이 루프 백스윙입니다. 작은 원을 그리는 소몰 루프 백스윙이라고 합니다.
정상급에 있는 프로 테니스 선수들,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이런 루프 백스윙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스윙 이후에 이제 임팩트를 향하여 나갈 때 라켓이 여기서 이제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하는 경우에 라켓이 이렇게 나올 때에 포드스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팩트에 접근하는 포드스윙 시에 라켓이 반드시 볼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탑스핀이라는 것은 로투드 하이거든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이기 때문에 라켓이 밑에서 볼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스핀을 만들기 때문에 접근할 때에 자 백스윙 이후에 루프 백스윙을 하고 라켓을 다운합니다. 다운할 때에 지금 백스윙 잡은 데서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손잡이 끝부분이 라켓을 볼을 향해서 접근해 줘야 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 글립에 의해가지고 손목 자체는 한 번씩 이렇게 젖혀짐이 있거든요.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헤드 스피드를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포워드 스윙할 때는 손목에 이렇게 코킹한 상태에서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백스윙하고 루프 백스윙하고 그 다음에 볼에 접근할 때 손목의 각도가 볼을 향하여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죠. 볼보다 아래 갈기 때문에 버터 손잡이 끝부분이 볼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럴 때 손목의 각도가 젖혀지는 이 각도, 코킹했는 각도가 임팩트 전까지는 견고하게 가져야 돼요. 가지고 올라가는 순간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푸는 동작이 나는데요. 그래서 포드스윙, 임팩트 이전에 포드스윙은 볼 아래에서 이체해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스핀 포인트를 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백스윙을 원을 그리는 루프 백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라켓을 떨어뜨려서 다운스윙하면서 포드스윙 할 때에 이런 전체적인 몸을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회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모든 동작들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상향 스윙 시에 라켓 헤드 스피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에 히팅하는 스피드를 만들면서 그 스피드에 의해 가지고 공에 맞는 형태, 위로 상향 스윙하는 형태에 따라 가지고 공의 스피드가 스피너로 변환되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탑스핀을 치기 위해서는 상향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볼 몸 앞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웨스턴 글립에서는 오픈 스탠스가 몸 앞쪽에서 이렇게 만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픈 스탠스를 많이 취해야 하거든요. 취했을 때에 몸 앞쪽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임팩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상향 스윙을 할 수 있도록 몸 앞쪽에서 중요한 거는 라켓과 볼이 수직되고요. 이때는 꼭 수직이 돼야 됩니다. 수직. 라켓에서 이렇게 날아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단계니까요. 맞는 순간 여기에서 공이 수직으로 올라감으로써 스핀이 걸리니까 이 순간에는 볼이 이렇게 되죠. 와가지고 맞는 순간에는 이렇게 맞겠죠. 이렇게 와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팩트 몸쪽 몸 앞쪽에서 그리고 스퀘어 스탠스에서도 스탠스가 이제 오픈 스탠스 스퀘어 스탠스 오른발 중심으로 왼발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도 몸 앞쪽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예? 몸 앞쪽에서 놓고 스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탠스는 오픈 스탠스는 뭐 좀 더 강력한 그 신체 회전을 통해 가지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그 어떤 각 운동량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몸을 만들면서 회전을 의해가지고 라켓 스피드를 내지만은 각 운동량 이후에는 앞으로 나갈 때는 또 직선 운동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럼 스퀘어 스탠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나가지고 직선 운동을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몸을 돌리는 순간 이쪽에는 한 벌써 회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각 운동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직선 운동량이 조금 더 강조될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볼이 짧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퀘어 스탠스를 통해 가지고 스윙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갈 것이고 스트로크 칠 때는 여러분들이 제자리나 옆으로 사이드를 칠 때는 오픈 스탠스 해가지고 몸의 회전을 이용해 가지고 스탠스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스탠스는 그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맞게 이루어지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오픈 스탠스가 장점인데요. 이게 타스핀 치는 데 유리하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형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웨스턴 걸립을 잡고 백스윙을 하고 초올리면 스핀이 이제 이렇게 걸리죠. 걸린단 말이에요. 자, 이어서 가속을 정상적으로 스윙하면 됩니다. 그런데 와이퍼 스윙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여러분들. 자, 라켓을 가속시키기 위해서 현대 테니스는 라켓 소재의 발달과 이제 우리가 어떤 몸을 이렇게 관절을 다관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 볼을 임팩트 되는 순간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와이퍼 스윙 앞에 그 자동차 유리를 닦는 스윙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백스윙과 동작에서 맞는 순간 임팩트까지는 같이 이렇게 오죠. 여기에서 비틀림 동작이 라켓 헤드가 손목을 고정시키고요. 팔꿈치를 중심으로 팔로스로 할 때 정면을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손목이 임팩트 되는 순간까지는 코킹이 돼야 돼. 코킹. 손목이 이렇게 굴리면 안 돼요. 굴리지 말고 조금 더 푸시. 이런 옛날처럼 이런 스윙이 아니라 우리가 스윙을 빠르게 돌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가는 풀, 민다는 기분. 나가면서 이때 나간다는 것은 아직은 큰 근육, 팔꿈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스윙이 페드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팔을 앞으로 펴가지고 스핀을 건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이트 포함 스윙이 있고 두 개의 굽힘, 벤터. 그러니까 벤터 해가지고 팔꿈치와 이런 굽힘에 의해가 현대 테니스는 관절을 굽혀가지고 라켓 스피드를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어떤 굽힘의 동작, 팔꿈치와 이걸 통해가지고 스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웨스턴 글립은 스트레이트 포함보다는 투밴드 포함이 훨씬 더 타스핀 걸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순간에 팔꿈치 움직임이, 팔꿈치를 돌려주면서 마지막에 손목이, 코킹된 손목이 이제 가속시킬 때 더 가속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맞고 난 다음에 팔로스로 앞으로 나가요. 나가면서 회전을 돌리는 거죠. 보시면은 팔꿈치를 이렇게 돌려요. 회전하고 그러면 이제 상향스윙이 되죠. 되고 난 다음에 손목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와이프 스윙인데요. 타스핀을 걸게 하는 와이프 스윙인데 팔꿈치가 위로 돌리면서 헤드가 돌면서 이때 손목이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손등이 웨스턴 걸립 특성상 임팩트 때는 아래로 향해요. 아래로 향하고 그 다음에 위로 너클 부분이 마지막에는 피니시 부분에는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손목의 어떤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켓을 때 가속시키는 겁니다. 팔꿈치 처음에는 임팩트 되는 순간까지는 손목의 각도를 유지하고 팔꿈치를 들어올리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라켓의 가속도 손목을 풀어줘 가지고 마지막에 코킹을 풀면서 빠른 라켓 스피드를 하는 거죠. 이런 스윙이 이렇게 됩니다. 스윙 자체에서 폴로스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라켓 자체가 면이 저쪽 측면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와가지고 맞고 난 다음에 피니시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헤드가 왼쪽 측면을 향해 가지고 피니시 동작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니시는 일반적으로 타스핀을 치기 위해서 피니시는 왼쪽 어깨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감싸는 동작, 볼을 감싸는 동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되는데 때로는 앵글 치기 위해서는 라켓 자체 이 어깨 아래로 가는 스윙도 있고요. 나달처럼 스핀을 걸기 위해서 머리 위로 이렇게 리버스 스윙. 그다음 여러분들 사이드 빠지는 피니시에 의해 가지고는 또 여기에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스윙 형태. 피니시 형태는 일반적인 스퀘어 스윙. 그다음에 앵글 치기에서 또 좀 더 아래로 떨어지는 스윙. 더 많은 회전을 걸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건 어떤 스윙 그 볼의 코스나 어떤 각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핀을 걸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머리 위로도 올라갈 수 있죠. 나달 선수처럼. 이거는 곡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피니시는 변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왼쪽 어깨 위에서 라켓 면이 웨스턴 글릭 같은 경우에는 이 너클 부분, 손등이 하늘로 향하고 이 면이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스윙 자체가. 스윙을 이렇게 하고 박싱하고 맞는 순간에 임팩트, 여기서 포도 스윙하고 라켓이 쭉 이렇게 돌아가죠. 라켓 면이 올라가고 손목, 손등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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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타스핀을 걸기 위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와이퍼 스윙이에요. 와이퍼 스윙 형태가 여기서 타스핀을 치기에 좋다는 거죠. 아까 이제 여러분들 코러스샷, 코트샷, 코러스 코트샷으로 할 때는 피니시가 조금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앵글로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많이 걸기 위해서는 피니시가 여러분들 많은 순간에 올라갈 수 있겠죠. 나달처럼 뭐 스피드를 벌려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대로 어깨 위로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팔꿈치, 손목을 사용해 가지고 가속도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라켓 스피드가 안 나는 경우에는 손목으로만 이런 동작을 하도록 제가 처음 익혔을 때 이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랬다 걸리도 손목의 움직임만 이렇게 이런 연습을 이제 이 동작이거든요. 이 동작이 작은 이런 스윙이거든요. 손목의 움직임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스윙을 크게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라켓 스피드를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다관절을 이용해 가지고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거는 와이프 스윙이에요. 이게 현대 타스핀 포핸드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타스핀이 걸리기 때문에 스윙을 마크 타더라도 스핀이 걸리기 때문에 코트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놓고 네트 높게 공을 칠 수 있는 거죠. 스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윙을 다관절을 팔꿈치 손목을 이용 다 해가지고 스윙을 위로 이런 스윙을 해주면은 낮게 치면은 네트 낮게 치면은 스피드 있게 해주죠. 스피드 양은 좀 적고 스피드 양은 적겠죠. 이렇게 낮게 치면 이렇게 낮게 치면 약겠고요. 스피로 여러분 조정하시면 돼요. 높게 높게 스피드 걸기 위해서는 더 위로 휴지기 가깝게 휴지기 가깝게 위로 더 올려주면 되죠. 더 올려주면 스피드 이러면 스피드 많이 걸릴 거고 여기서 안경 빠르게 휘두르는 것 같아요. 같은데 수평에 가깝게 수직에 가깝게 따라 가지고 스피드가 있고 스피드 이제 그 많이 걸리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타스핀 포인트, 웨스턴 글립을 잡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다관절을 이용한 와이퍼 스윙을 하게 되면은 포핸드에 아주 자신감을 느끼고요. 정말 풀스윙을 해도 볼이 아웃이 되지 않습니다.
Australian Open Championship. Three singles titles with the WTA. In Barcelona and Queen. He has 31 career singles titles to his credit. He is the top seed. He is a world number one. From Spain, cheer for this man's singles in Cardiff for France. We welcome. This is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서브하고 포핸드를 잘 치지 못하면요. 절대 정상급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복식 경기를 하든 단식 경기를 하든 서브를 잘 놓고 포핸드만 잘 쳐도 여러분들이 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탑스핀 포핸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이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코트에서 지금 뭐 파트너가 없어도 관계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볼을 앞에 놓고 토스를 해놓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스윙을 지금 와이프 스윙 이런 스윙 연습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해놓고요. 여기서 걸어서 앵글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앵글샷, 스트레이트샷. 그래서 이 그 웨스턴 포핸드 글리벳의 이런 다관절을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와이퍼 스윙 형태는 각도 있는 샷도 칠 수 있고 스피드 있는 샷도 칠 수 있고 탑스핀 노보도 칠 수 있고 아주 공을 다양하게 이렇게 각도를 또 불글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무기가 될 수 있으면서도 탑스핀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실수도 안정성도 높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방금 제가 연습했는 형태로 볼을 앞에 던져놓고 이런 스윙 연습을 하게 되면요 탑스핀을 아주 멋지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 중에 공 10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여러분들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물론 이걸 아주 반복 연습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상대방한테 위너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샷으로 발전하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